안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통령 내일부터 먹어보라. 대통령 시찰단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시음 행사를 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표 오염생수를 주문해 마시라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영업사원 1호가 나서라며 대통령을 조롱하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악플러인지 국회의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저급한 막말들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21년 불교계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하는 등 수두룩한 막말의 역사를 써내려온 장본입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무책임한 비난만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북한의 황해도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우리 서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혹시 무민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민주당의 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통령 내일부터 먹어보라. 대통령 시찰단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시음 행사를 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표 오염생수를 주문해 마시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영업사원 1호가 나서라며 대통령을 조롱하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악플러인지 국회의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저급한 막말들입니다. 가짜 제보자 윤지호를 의인이라 칭송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를 일제시대의 해방으로 비유했던 안민석 의원은 지난 4월에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망언으로 같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드는 전력이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21년 불교계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하는 등 수두룩한 막말의 역사를 써내려온 장본인입니다. 민주당의 망언 제조기들이 해야 될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습관적 막말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서도 출국하기 전부터 관광단이니 견학단이니 유람단이라며 평가절하 하더니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부 산하기관 준공무원들이니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죄를 뿌렸습니다. 공당으로서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무책임한 비난만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북한의 황해도 우람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우리 서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혹시 무민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마저 민주당이 지나치게 선동적이라며 과학적 논거가 단단해야 된다는 소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동만 할 게 아니라 단단한 과학적 논거를 대면서 국민의 안심을 얻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거대 야당의 책임일 것입니다. 김남국의 코인 파동에는 확인되지 않은 걸 진실인 양 부풀리고 있다고 항변하면서 뒤자로 서서든 과학적 논거도 없이 괴담을 만들어낸 행태를 보여서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사전협의 등을 조건으로 방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전 우리 당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대책 없는 방류수 반대 결의안의 내용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마치 대책 없이 과학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방류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동의하는 양 지난 2년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59명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했다라고 또 비틀어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당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 상당수는 일본의 대책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접국가, 특히나 대한민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해줄 것과 IAEA 등 국제기구의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에 방류할 것, 이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괴담 수준으로 방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그럼에도 공당의 대표가 마치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년 전에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금 자신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와 똑같은 방류 반대를 주장한 것처럼 비틀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국과 이런 이 혹세무민의 행태를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또한 국제검증단의 활동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받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고 과학이 빠진 막연한 혹세무민에 나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민주당의 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